하나 아, 하나 더 드릴까요? 알겠습니다. 수량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. 라면 두 개, 오징어 하나, 짜장 덮밥 하나, 김치 덮밥 하나, 그리고 덮밥 세 개 맞으시죠? 0, 3, 0, 7, 1, 1, 7, 5, 하나 시키셨죠? 지원 씨, 주문이 엄청납니다. 제가 여기다 잘 꽂아놓을게요. 한 팀에서 이렇게 많이 시키신 거거든요. 제가 한 팀에서요? 예. 많이 오셨어요, 단체로. 여기다 둘게요. 영수증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. 아니, 저 지금 주문 하나도 모르겠는데요? 여기다 써 있습니다. 보시면서 하시고. 컵밥은 내가 해본 적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때가 저한테 정말 위기였죠. 천천히, 천천히. 급하면 다 또 조금만 따주세요. 라면 뜯으셨나요? 뜯은 거 스프 빼고 저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. 이제 다 됐네요. 지원 씨 한번 꺼내주세요. 밥을 다 꺼내니까 한 번에? 네, 다 꺼냈어요. 너무 뜨거워서 물 때문에. 네, 자, 이제 준비합시다. 뜨거우니까 진짜 조심하십시오. 밥을 박박 긁어드려야 되는 거 맞죠? 어, 그럼요. 김치방. 뜨겁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례합니다. 뜨겁습니다. 조심해 주십시오.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. 고배 마셨고. 와. 아, 완전 뭉치셨습니다 지금. 아, 저 죽을 것 같습니다. 저 오른쪽은 아예 느낌이 없습니다. 힘들게 고생해서 같이 일했으니까 빨리 일 끝났을 때 빨리 챙겨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많이 먹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.